메리, 이리 와봐. 도움 주식. 상추를 뿌리째 뽑아놓으면 어떻게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. 네. 여태 관심 없다가 갑자기 오늘 막 폭주를 하네. 크게 관심 없어 하다. 아니야. 이리 와. 아직 얘네가 힘이 없어서 얘가 잡아 땡기면 뽑히네. 얘가 원래 냄새를 그렇게 많이 맡지 않았었는데. 얘네 상추 먹으려고. 아니야. 아니. 메리야. 너 먹으면 안 돼. 아직 애기들이야. 어린 상추한테 무슨 짓이냐. 메리. 그만해. 얼른 나와. 소리하면 탈라요. 메리야, 그만 먹어. 그만. 야. 그만해. 시키. 그만. 몇 개를 뽑을 거야? 몇 개? 누가 상추 뜯어 먹으랬어요? 어? 메리, 이리 와봐. 모음 주식. 상추를 뿌리째 뽑아놓으면 어떻게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. 못했는데. 어? 아니야. 저거 상추 누가 뿌리째 뽑으라 그랬어? 아직 상추 뿌리 내리지도 않았는데. 네. 여태 관심 없다가 갑자기 오늘 막 폭주를 하네. 아직 어린애들한테 무슨 짓이야? 아직 어린애들한테 무슨 짓이야? 아쭈! 이게 혼나는 자세야? 혼나는 견해 자세야 이것이? 먹는 자식 또 그럴 거야 그럴 거야. 나중에 상추 크면은 맨날 가서 뜯어먹을 기세네 이거. 어떡하려고 그래? 응? 이게 혼나는 강아지야 자세야? 야! 먹는 자식. 응? 아직은 어리니까 쟤네가 뿌리 못 내렸으니까 아직은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해야 돼. 나중에 좀 쟤네가 크면 괜찮은데. 알긴 한데. 혼나다 말고 이게 뭐 하는 자세임신가. 왜냐면 아주 엄마가 손만 담아. 손만 담아.